여보세요. 얼굴이 빛나 조명 때문에. 저는 여의도에 왔어요. 왜냐면 전 오늘 비밀스러운 미팅이 있기 때문이지요. 나중에 이게 오픈이 되면은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안내해 드릴게요. 오, 태풍이 지나가는 중인데 너무 쌀쌀하네요. 갑자기 다들 피해 없으시게. 여긴 스파벅스고요. 저는 너무 배고파서 밥 먹습니다. 얼마 만에 먹는 뜨거운 아메리카노인가 오다가 다 흘렸네 진짜. 어디서 많이 봤던 곳이다 싶었더니 루나미엘레 건물이네요. 어쩐지. 저는 이제 도착해서 미팅 자라고 오겠습니다. 비와서 머리 이거 어떡하죠? 저 이 채로 얼굴 나가는 건가요? 화이팅! 예!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촬영하네요.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을까요? 오늘은 그가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오션월드 갔어요. 진짜 나쁘죠? 신혼인데 저 버리고 친구들이랑 오션월드 갔어요. 그래서 질 수 없지요. 저도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. 오늘은 자유 부인의 날이죠. 실컷 부를 거예요. 신나. 저는 지금 밥 먹을까 포장하러 가고 있어요. 제 지인들 중에 이제 가족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손님이 오는 거여가지고요. 겸사겸사 집들이라고 해볼까요? 그런데 제가 요리는 못하니까요. 그도 없으니까요. 돈을 씁니다. 급하게 마치 집에서 직접 만든 것 마냥 막 쏟아부었어요. 음식만 사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까요?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 에어컨 틀어놓고 집을 시키며 그녀들을 기다려봅니다. 누구시오? 굿모닝. 어제 친구들이랑요 6시간 반을 논스톱 수다를 떨었거든요. 진짜로 너무 수다를 많이 떨어서 중간에 당 충전하고 다시 말하고 당 충전하고 다시 말하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7시에 갔어요.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기빨려가지고서는 어제 원래 밤에 자유부인을 마음껏 만끽하려고 했는데 그냥 기절해버리고 다음날 아침입니다. 목소리 목이 쉴 때까지 떠들었다고 봐야죠. 밥 먹어야 되는데 주말에 원래 그가 밥도 해주는데 혼밥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데요. 어제 왔던 친구 중 한 명이 그와 저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푸프리를 선물로 해주었어요. 이제 저는 한결 편안하게 화장실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짜잔, 혼밥하러 왔습니다. 원래 순두부찌개집을 갈까 하다가 커피까지 한 큐에 때리려고 어제 친구들이랑 먹으려고 잠시 해왔던 곳에 오늘 또 왔어요. 너무 배고파요. 아침도 안 먹었는데 지금 1시가 넘었어요. 나 혼자 맛있는 거 먹는다. 얘네 뭐 먹고 있냐 진짜. 안녕하세요. 저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왔는데요. 여기는 신촌입니다. 신촌에 왔냐면요. 저 사실 멜로디예요. 아 죄송합니다. 대기 2시간 걸린 데서 밥 먹고 천천히 오려고요. 나이스! 재밌겠다. 웨이팅 있어? 많아?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습니다. 까꿍!
열침 남았다고 카톡이 와가지고서는 저희는 여기로 다시 왔어요. 아우 날씨가 덥네요.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봐요. 스낵 좀 발급받는 게 메인이긴 하네. 덥지만 재미있게 잘 구경했습니다. 저희는 다음 팝업으로 넘어갑니다. 저희 디즈니 팝업 왔습니다. 너무 신나요. 디즈니 쏘 좋아요. 앨리스는 못 참지. 들어갑시다. 우리 차례입니다. 이야. 어 여기가 막혀 있어. 막 돌아가. 어. 오.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 이거 영상인데? 아 그러네. 가만히 보지. 어 아니 그거 좀 창피해. 이걸 랜덤 피규어네 이거는. 그렇지.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네. 이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다. 아이스크림 키링. 우와 이거 진짜 귀엽다. 키보드마저 너무나 귀여운 것 같아. 너무 사고 싶어요. 라벨지 쓸 일이 없겠지요. 저는 이렇게 두 개만 살라고요. 욕심내지 말아야지. 굿즈를 샀습니다 여러분. 어쩔 수 없어요. 너무 자랑해. 이거 뭐, 뭔가요? 뭐 산 건가요? 키링 샀어요. 키링 샀답니다. 네, 그거 샀답니다. 네, 그러고 나서 저희는 또 사진 찍으려고 줄 섰는데요. 피노키오랑 위니 더 풀을 찍으려고 해요. 그게 퀄리티가 괜찮습니다. 오. 오. 여기 진짜 퀄리티 대박이야. 천장까지. 얼굴이 빛나. 조명 때문에. 귀여워. 사진 찍는 줄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아주 귀엽구만요. 재밌구만요. 이제 저희는 집에 가려고요. 아이 힘들어라.